인정된 대나불도. 체포동의서는 국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부지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이 이화영 부지사 측과 그때의 경기도 측은 쌍방울과 우리는 사실은 별 관련이 없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쌍방울이 북한이랑 잘해보려고 자기들이 로비로 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의 거액은 건너갔고 그 돈을 건넨 안부수 회장은 1심 재판부 판사가 강력한 실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관련이 없다던 이화영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중국에 있는 쌍방울 중국 공장을 방문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이화영 쌍방울 중국 공장 방문. 사진에 이화영 부지사, 이해찬 전 대표의 모습이 있죠. 2017년 7월 중국 훈춘 방문 사진을 검찰은 입수했습니다. 물적 증거다라고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당시 출장비 천만 원도 쌍방울이 지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쌍방울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죠. 이화영 측, 이전 부지사 협회 사람들과 같이 초대받아 가는 거다.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국에 있는 훈춘 트라이 공장, 쌍방울 공장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출장비는 쌍방울이 됐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경기도가 북한에게 주기로 한 돈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와 당시 이재명 지사가 있었던 경기도 쪽은 아니다,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관성이 짙어 보이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 일단 이 내용 자체는요. 이제 안부수라는 안태어 회장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체적으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실형을 선고한 다음에 이제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나온 적시된 내용을 보면 거의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관련해서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을 거의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중에서 2018년 12월에 그 심양에서 만납니다. 김성애, 김성태 만나는데 김성애 조선아태의 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내가 돈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내주겠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예.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도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러면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판결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라는 쌍방울 김성태 쪽의 주장이 나오던 터에 갑자기 수사를 받다가 마주치니까 김성태에게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존칭을 해서 김성태가 굉장히 황당해했다라는 기사도 봤잖아요. 요 쌍방울이 출장비를 댄 쌍방울 중국 공장에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격인 이해찬 전 대표까지 모시고 갔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저랑 이화영 전 의원이랑 이해찬 총리 중국 자주 갔었어요. 네. 예. 많이 이제 2015년 뭐 10년 전으로도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또 뭐 동북아 평화 경제 협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활동으로 아마 갔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화영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그 사외 이사의 실제가 사실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아마 그 연결고리는
이화영 전 의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예찬 그 총리는 뭐 이화영 의원이 그 우리 아는 한국 기업이니까 공장이니까 한번 가자 그렇게 협회 차원에 갈 수 있고 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예찬 전 총리이시기 때문에 예.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봐야 될.